안녕하세요. 파워토익 권영미 강사입니다. 자, 지난달 시험은 잘 보셨나요? 2012년 5월 정기토익 예상 강의. 자, 오늘 대표 실전 유형,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그런 유형들과요. 그리고 또 이제 한번 꼬집어 봐야 되는 어려운 포인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5, 101번에서 140번까지.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1번 같은 경우에는 ABCD 먼저 보시는 거 아시죠? 자, ABCD 말꼬리가 달라져 있고 동사 형태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 그렇다면 동사 푸는 문제 순서는요. 일단 수일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주어 동사 수일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는 태를 맞추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순서는 시제일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 동사 수일치를 해보니까요. 단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단수는 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 그런 거 여기는 여기 teach라는 거는 자타가 다 되니까 그런 건 상관없겠고요. 지금 저 뒤에 보니까 several years ago라는 과거 시제. ago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그 시간 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학교에서 가르쳐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시제, 과거 시제 이렇게 현재를 지우고 과거 시제 찾는 시제 문제였습니다. 자, 쉬었죠? 자, 10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102번 문제는 전치사 어휘 문제인데요. 전치사는 34개의 전치사들의 그런 반복적인 출제 포인트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회사에서 나왔고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는 자, 팀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협력적인 업무 환경을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작은 장소 범위가 좁은 장소에는 S 쓰시는 거고요. 표면이나 거리 이름이나 그 다음에 층 이름 앞에는 on을 쓰시는 거죠. 그죠? 네, 간단했죠? 자, 그 다음 10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사, 자, 어휘 문제였는데요. 명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사람 명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사물 명사를 쓸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복수가 됐고요. 복수 명사가 된 게 이제 둘 중에서 해석상 서밋하도록 요청을 받는 그 주어는 무엇이 될 것이냐.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모든 잡 지원자들은 그들의 레주메를 관련 다큐먼트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간단했죠? 자,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고요. 자, 104번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사이에 무슨 자리? 소유격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유격 10번 간단했고요. 105번도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be recognized as 이 as 다음에 오는 명사는 반드시 여러분들 어휘 문제 풀 때 결정 단수 찾는 게 중요하죠. 반드시 주어랑 무슨 격이 돼야 돼요? 동격 관계가 돼야지만 이게 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리더였다. 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뭐 리더였다 또는 매뉴팩처러였다. 의인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A번으로 자, 우리가 리딩 컴퍼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선두적인 기업. 바로 리더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 10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6번은 동사의 말한 형태에 관한 101번 문제랑 똑같네요. 자, 말꼬리가 지금 달라져 있는 어형에 관한 문제였는데 동사의 형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동사는 아까 말했지만 수일치, 그 다음에 태, 시제 이 순서대로 제가 해결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자, 지금 주어가 단수고요. 얘가 단수 동사가 되면서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능동태가 되는 표현. 자, 이건 수동태가 돼서 안 되는 거고요. 자, 수일치가 이건 되지 못했고요. 이건 동사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A번으로 답을 해야 되는 무난한 문제였던 거죠. 여기까지 틀리면 바보예요, 여러분들. 자, 107번으로 가보겠어요, 여러분들. 107번은 any 다음에 이 bother는요. 보통 형용사나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션상 전치사 다음에 무슨 자리? 명사 자리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assist는 보통 동사죠. assist a with나 ing 뭐 way with 또는 in ing 이런 식으로 뭘 하는데 도와주다라는 동사고요. 자, 도움이나 원조, 추가적인 도움이나 원조가 우리 서비스팀이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연락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108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동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동사는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정리가 일단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 중에서는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목적으로 못 쓰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유형이나 패턴,
동사 유형, 문장의 틀을 만든 애들, 문장을 짜는 애들이 사실은 동사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의 패턴을 보고 어떤 동사를 고를 것이냐. 자, 그런 걸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comply는 자동사죠. 뒤에 with가 보통 있어. 규정이나 규칙을 따르다. 이런 뜻이고요. confirm은 말했던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확정을 짓는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약속 같은 거나 예약 같은 거를 decide라는 표현 쓰지 않거든요. 결정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걸 확정 짓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remind는요. 사람 다음에 사물이 나와서 통보 사실, 어떤 소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뭐한다? 통보한다, 전달해준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agree, 최근 기출이었는데 이거 추가 포인트 정리해보세요. 자, agree는 타동사, 자동사가 다 됩니다. 자, 근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단독명사를 목적으로 잘해 못 써요. 그래서 얘는 on이나 to나 자, with 이런 걸 동반해서 명사에 동의하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on은 upon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disagree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최근 기출이었어요. 보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본적인 동사의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109번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죠? 대명사 문제. 자, 이것도 최근에 기출되었던 포인트인데요. 나올 거 다 나왔다. 나올 거 다 나오고 완벽한 문장 이외에 요 떨거지 자리, 요 자리나 아니면 주어 동사 사이에 요런 자리. 요런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사실 부사 자리죠. 부사 자리인데 명사를 골라라. 그러면 제기대명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여러분들? 강조 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 이 사람이 제안해 주었으니 투부정사하겠다라고. 자, 이 목적어를 투부정사하겠다라고 annual award banquet을 조정하는 것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 추가적인 딜레이를 피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가 직접 해 보겠다라는 거죠. 자, 되셨죠? 강조용법, 제기대명사 강조용법.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은 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게요. 타동사 목적어나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으로 생략하면 안 되는 자리, 그 주어랑 반드시 동격관계가 돼야지만 여기 쓸 수 있는 게 제기용법이었어요. 자, 강조용법, 제기용법. 굉장히 매달 출제가 되는 포인트니까요.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1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부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모르는 단어 없어 보이고요. 자, recently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근에란 뜻으로 자, 얘는 현재 완료나 과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죠? 가까운 과거, 최근에라는 표현이니까요. 단, 자, 시간부사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부사구끼리는 중복이 되시면 안 돼요. recently라고 했는데 저 뒤에 뭐 3 years ago라든지 4, 10 years 뭐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highly라는 거는 매우 상당히 고도로 어떻더라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자, 그래서 매우 움직였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좋겠습니다. 자, 1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문장의 포지션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자, BPP 다음에 부사가 나왔고 다시 명사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대열은 부사죠. 그죠? 오픈은 동사나 해용사고요. away는 보통 부사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away from 하면 어디 어디에서 떨어져 있다. 뭐 16마일 떨어져 있다 그러면 16마일 away from 장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언더가 돼야 되겠어요. 언더는 기본적으로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뜻이 어디 어디 위치상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뭐뭐 중에 있다. 어떤 상태가 진행 중이다. 뭐 공사 중이다. 무슨 보장 기간 동안에 뭐가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식의 표현할 때 뭐뭐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아래 뭐뭐 중이다. 그 다음에 뭐뭐 하에라는 어떤 상태나 상황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식의 의미로 들어가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계약하에서 어떤 상황하에서 누구누구의 감독하에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포인트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12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거 간단한 전치사 동사 수거 문제였는데요. 자, 레지스터는 for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레지스터는 for 예, 뒤에는 어떤 대상, 등록의 대상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어떤 수업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많이 들어가죠. 어디 어디 등록해. 예를 들어서 제가 파워토익을 강의하고 있어요. 한국 외국어학원에서 본원 이관에서 만약에 파워토익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register for라고 하시는 거고요. 주최 측한테 등록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뭘 쓰셔야 돼요? 자, 그때는 to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 어디에게 등록해서 고맙습니다. 그때는 to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with를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 외국어학원에 등록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럴 때는 register with 한국 외국어학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데스크에서 등록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장소에서 자, 어떤 주최 측이 되는
주최 측에 등록했다거나 어떤 장소에서 그냥 등록을 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등록했습니다. 그럴 때는 애시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려면은 이렇게 관련 어휘를 보고 확실한 왜 답이 되는가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들었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포인트 정리 잘 하시고요. 13번 넘어갈까요? 자, 요것도 지금 decline은 자동사일 때는 쇠퇴하다, 하락하다 그런 뜻이고요. 타동사일 때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초대를 거부했어요. 나올 거 다 나왔죠, 그죠? 그럼 어떻게 거부했어요? 정중하게 거부했습니다. 일단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올 거 다 나왔으면 여기는 무슨 자리다? 부사 자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에 형용사가 되려면 이것은 목적어랑 관련이 있는 목적 보어여야 되는데 지금 인비테이션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었죠, 그죠? 어떻게 디클라이 했느냐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인비테이션이 어떤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형용사의 패턴들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114번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자, 뭐 쉽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요. 이 보스나 either, 뭐 not only, but also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호응관계죠, 그죠? 보스는 A and B, 뭐 보통 이렇게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뭐 not only, but also 뭐 다 아실 건데. 자, 그리고 also는 생략할 수가 있죠. 자, 다 아시겠는데. 자,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 호응관계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명사나 형용사로도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스가 주어가 되면은 뭐 복수가 돼야 된다. either나 neither는 단수 취급이 돼야 된다. 그리고 either의 의미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neither는 둘 다 아니란 뜻이고요. 그 다음 whether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첫 번째 구조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또는 투부정사 축약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오와 낫 같은 게 붙을 수가 있죠. 그리고 명사절 대표 접속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명사절 접속사지만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나 투부정사, 오와 낫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거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2번만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요. 추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5번 넘어갈까요? 네, 이것도 동사에 관한 문제인 것 같죠? 여러분들 일주일동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항상 동사를 먼저 찾고 주어를 찾아가세요. 이 중간에는 삽입구나 삽입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이런 작업을 해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동사가 나왔다면 준동사는 답이 이미 동사가 나왔다면 준동사가 답이 돼야 되겠지만 동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동사 문제겠죠, 그죠? 일단 순서를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동사 문제라면 수일치태 시제일치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일치태 시제일치입니다. 그래서 수일치상으로 뭐 된 것은 뭐 문제가 없는데 지금 A하고 B하고 D 중에서는요 인솔이라는 거 타동사이기 때문에 D에 목적 없죠, 그죠? 목적 없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수동태가 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부품이 설치될 때까지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였죠. 되셨죠? 자, 116번도 무난했습니다. 자, 꾸준하게 성장하다 또는 꾸준한 성장. 자, 어떤 분야에서의 어떤 성장이나 뭐가 늘어났다, 증가가 되었다 그럴 때 우리가 라이즈라든지 그로스라든지 뭐 부스트라는 표현도 있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 다음에는 분야가 오죠. 어떤 분야에서의 성장이다 늘어났다 이럴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인크리즈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분야가 아니라 어떤 수치만큼의 성장이 있었다. 자, 어떤 수치만큼의 성장이 있었다. 그러면 20%만큼의 성장이 있었다. 그렇다라면은 그때는 by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사소한 것이지만 이게 또 고득점자, 저득점자가 되는 또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것까지 함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117번 넘어갈까요? 자, 117번은 비동사 다음에 여러분들 두 가지 포인트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SC가 나오거나 아니면 능동과 수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SC에 대한 보호에 대한 문제든 능동태, 수동태에 대한 문제든 모두 어딜 보고 푸시는 거예요? 주어를 보고 푸시는 거고요. 우리가 complete이라는 형용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완벽하다, 완전하다, 뭐가 빠짐이 없다는 perfect의 뜻이 있고요. 굉장히 잘 나오는 뜻 중에서 자, 또 하나는 준비가 된, 갖춰진. 우리 리조트는 이런 것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be complete with라는 수거를 씁니다. 자, 그리고요. 얘가 어떤 일이 과정이나 어떤 일이 완료가 되었다, 종료가 되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lacement, 배치죠. 당신의 온라인 주문에 대한 배치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뭐 했을 때? 자, 구매 확인 넘버를 당신이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다 배치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날 거다라는 얘기죠.
자, capable이라는 거 보통 사람 사물에 다 쓸 수 있어요. 능력 있다 뜻이고요. 뭘 할 수 있다. be capable of라는 수거도 아시죠? usable이라는 거는 사용해서 써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이라 뜻입니다. 자, study는 튼튼한 뭐 즐긴 그런 뜻이죠? 좋습니다. 여기서는 완료가 된다. 끝난다. 이게 자, 요 자, 세 번째 의미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A번이었죠? 자, 11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형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들. 자, 주어랑 동사 사이에 무슨 자리? 부사 자리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간절하게, 자, 열심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119번은 perform function, inspect, revise. 이것도 동사 문제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자동사, 타동사가 정리가 좀 잘 되셔야 됩니다. function은 자동사의 쓰임밖에 없어요. 기능을 하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명사로도 굉장히 잘 나오죠. 그 다음에 타동사이지만 퍼폼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라고 때 쓰는 거고요. 지금 제조 장비들을 어떻게 엔지니어가 조사해줘야 되는 거죠. 이 안전하게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줘야 된다. 문장에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고를 때 하나의 그 고득점 팁이 있는데요. 목적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든지 자, 양보라든지 역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얘를 꼭 반드시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건 to ensure 됐죠. 이란 목적이죠. 자, 그럼 이 안전하게 이런 작동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점검을 해야 되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맞아야 되고요. 이유는 원인과 결과가 맞아야 돼요. 양보나 역접은 반대되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because하고 until에 대한 차이가 나왔는데 접속사 편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논리적 상식과 논리가 통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800점 이상이 되려면 이런 그 어휘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800점 이상 학생들은 문법이나 구조적인 거에서 안 틀리거든요. 대부분 어휘에서 많이 깨지죠. 그래서 거기서 좀 잘 하시려면 평상시에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120번으로 넘어가서 자, while하고 during은 서로 같은 뜻이죠. while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그런 절이에요. 접속사입니다. while은요. 그런 절이 나와야 돼요. 근데 during은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가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during은 뒤에 특정 기간이 나와서 그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이걸 쓰는 표현이에요. during이라는 뉘앙스는 이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while은 뒤에 ing라는 동명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라든지 소유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동반한 자, 예를 들어서 during my stay 제가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에 결혼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누구를 만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쇼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라든지 소유격이라든지 이런 걸 동반된 특정 기간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holiday 시즌 동안에라고 들어간 거죠.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답을 D번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21번으로 넘어갈까요? 121번은 아주 뭐 비동사 다음에 PP 사이에 이제 부사에 대한 어휘 문제였는데요. 당연히 이 부사는 이 PP랑 관련이 있겠죠. 그죠? 자, 이 consistently라는 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오히려 답이었던 것보다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데 이거는 행동이나 자, 논리나 태도가 일관성이 있다. 계속 누가 late 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계속 걔가 지각을 해요. 그런 거에 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locate예요. locate는 어떤 상태죠. 그죠? locate에는 쓸 수 없겠죠. heavily라는 건 무겁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라는 뜻이 있어요. 많이 위치되어 있어요. 이거 안 되겠죠? 그리고 뭔가 어떤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편리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가르쳐드리면요. centr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entral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중앙의 중심이 그런 뜻이 있죠. 그죠? 우리 청주에도 중앙공원이 있어요. central park가 있습니다. 그쵸? 중앙공원이 있는데요. 얘는 공간적인 의미로 자, 중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얘가 중간에 있다 보면은 편리하죠. 그죠? 얘가 그래서 편리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central이라는 표현이 locate랑 같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용사에다가 L만 붙여서 centrally located. 자, 요것도 잡아주세요. 편리한 곳에 위치되어 있다. conveniently, centrally. 괜찮죠? 반복 출제되는 표현들은 그렇게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122번으로 넘어갈까요? 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비동사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와줘야 된다? SC가 나와야 된다. 여기 명사가 나오면 주어랑 무슨 격이 돼야 돼요? 동격이 돼야 돼요. 자, 새로운 종류의 그런 제품을 얘기했고요. 그거가 어떻더라. 동격 관계가 컴패리즈는 비교라는 뜻인데, 자, 동격이 될 수 없고요.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비교하는 이란 뜻이고요. 컴패러블은 자, 필적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필적할 만한이라는 건 두 가지의 상황에서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필적할 우리 해석을 여러분들 몰라서 토익 문제는 못 푸는 게 아니고요. 그 어휘는 UCG가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상황별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필적할 만한이라는 거는 그만큼 비슷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누가 은퇴를 하는데 그 사람과 필적할 만한 경력의 그 어떤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comparable이라는 표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필적할 만한이라는 거 그만큼 훌륭하다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지난 분기의 실적과 필적할 만한 실적을 이번 달에도 거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알았더라면 자, 새로운 제품이요. 새로운 제품이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그 이전의 제품과 어떻다? 필적할 수 있다. 견줄만하다라는 건 그만큼 괜찮다라는 의미로 들어가는 거죠. 되셨죠? 12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동사 어휘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비동사 다음에 PP 다음에 투부정사는요. 보통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그런 동사들이 수동태가 되면서 BPP 투부정사한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동태에 대한 어휘 문제는 주어를 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주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드바이즈는 대표적인 통보상비 확신 동사입니다. 사람한테 투부정사하라고 어떻게 해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투부정사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얘가 충고를 받는, 충고하다라는 뜻만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과 관련된 기타 동사들, 자, 그런 것들은 파워토익반에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고요. 자, 124번으로 넘어가세요. 124번도 마찬가지로 동사 어휘에 관한 문제였는데, 비 스케줄은요, 얘는 최근 기출이에요. 투부정사라든지 전시사 4,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일정이 그때로 잡혀져 있다 또는 투부정사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고요. 커미트라는 표현은 자 헌신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으로요. 능동태가 이제 목적어를 뭐뭐 하는데 헌신하다라는 뜻으로요. 보통 이제 ing를 잘 쓰는 편이죠. 자 A를 B에다가 헌신하다 전념시키다 보통은 이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나 돈이 나와서 그 시간이나 돈을 뭐뭐 하는데 투자했다라고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지금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요. 뭐뭐 하는데 전념하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5번이요. 자, 125번은 여기에 된이 있죠, 여러분들. 비교급은 혼자서 쓸 수 있어요. 비교급은 된을 생략하고 혼자 쓸 수 있는데요. 된은 혼자 못 씁니다. 그래서 비교급 된으로 풀어야 되는 호응관계 문제 괜찮았죠? 자, 126번은요. 일단 접속사와 전치사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접속사, 부사, 전치사 또는 틀린 보기. 이게 연결어 문제를 낼 때 보통 혼합형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 푸는 순서는 먼저 일주 일동의 원칙에 의거해서 동사의 수를 따져보셔야 돼요. 동사가 만약에 두 개라면은 여기 무슨 자리야? 접속사 자리야.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접속사 자리라면 그 다음에 무슨 파악을 하셔야 돼요? 구조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똑같은 보기가 두 개 이상이 남는다면 마지막은 어떻게 푸셔야 돼요? 해석상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푸는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기에 동사가 몇 개죠? May increase가 1번 동사가 나왔고 Do not always increase가 2번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구조 파악이라는 거는 완벽한 문장 위에 떨거지 자리. 이게 무슨 자리? 부사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부사절 종속 접속사 자리입니다. 부사절 종속 접속사 요거까지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석상 이거야. 자,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자, 플래시 야하기도 하고 비싼 광고 캠페인이요. 증가시켜준대요. 브랜드의 인지도 같은 거를 늘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그것들이 항상 자, 제품의 그 판매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앞에는 자, 증가시킨다라는 인지도를 늘려준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인지도가 늘어나면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 비록 뭐뭐이지만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126번 잘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127번은 이거 별거 아니었죠? 자, 이 주로 자 주어가 어디 어디 할당이 되어진다. 얼로케이트는 우리가 돈이나
공간을 할당해 주다라고 할 때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것이 뭐뭐를 위해 할당이 된다. 수동태가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가 되어줘야 되겠죠. 자, 128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은요. 쉬운 문제는 제가 빨리빨리 지나갔고요. 자, 어려운 문제는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사 문제였는데 명사 문제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require 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무슨 자리? 명사 자리예요. 근데 형용사는 사실 나올 때마다 가로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수식어잖아요. 있으나 마나 냅니다. 그래서 이 명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또는 비지어 이런 게 조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절대가산, 절대불가산은 몇 개 없어요. 절대가산, 절대불가산은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은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은 몇 개 없으니까 그거는 책마다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 외우시고 일단 개념을 좀 잡으세요. 가산은 쪼개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카운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2, 3, 4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불가산이라는 거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총체적이고 덩어리 개념이에요. 덩어리 개념이고 집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쪼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어떤 애가 머리가 빨개. 자, 쟤는 머리가 빨개. 그럼 머리라는 거는 빨갛다라고 얘기할 때 덩어리의 개념이죠. 그죠? 걔는 못 써요. 근데 엄마가 머리카락 다섯 개 떨어졌으니까 주워라. 이렇게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숫자도 붙일 수 있어요. Five hair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총체적인 개념도 구체화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카운터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 같은 거 볼 때 얘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런 것들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Receipt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영수증이라는 뜻이 있죠. 영수증은 셀 수 있죠. A라는 영수증, B라는 영수증, C라는 영수증이라고 셀 수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카운터블이에요. 하지만 얘가 수령이라는 뜻일 땐 셀 수가 없죠. 그죠? 얘는 불가산입니다. 그래서 셀 수 있을 때는 보통 앞에 어를 붙이거나 뒤에 S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지금 형용사가 수식어가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다 단수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절대 카운터블은 못 옵니다. 자, 뭐라고요? 수식어 형용사가 나왔는데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다 단수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카운터로 못 온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어가 있거나 S가 있어야지만 카운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된 거는 머니하고 캐시 빼고 다 셀 수 있어요. 머니, 그 다음에 캐시, 요거 빼고 자, 다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동전 셀 수 있고요. 어, 넘버 오브, 언 어마운트 오브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다 카운터블입니다. 자, 근데 체인지란 표현은 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체인지가요. 어떤 부분에 변화들이 있었어요. 어떤 변화의 사건들이 있었거나 개혁사항이 있었다고 할 때 A, B, C, D, E, F, G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죠. 걔는 셀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거스름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스름돈. 거스름돈이라는 거는 이만큼이 거스름돈이에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됩니까? 카운트 못합니다. 그래서 체인지는 거스름돈일 때는 불가산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서 고수가 되려면 800 이상, 850 이상, 900 이상 치고 올라가려면 평상시에 공부를 되게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그 자판기, 밴딩 머신은 자, 베버리지나 스낵 같은 거를 구매하는데 정확한 잔돈을 요구한다. 정확한 잔도 있어야 하지만 그걸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죠? 자, 128번 그랬습니다. 129번 뭐 쉬었죠? 예, 동사 꾸미는 부사 문제였습니다. 자, D. 데이빗. 예, 습관적으로 잘 웃는 그런 직원들이 자, 피드백을 잘 받는다는 얘기죠. 자, 130번은 이거 여러분들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동사가 지금 몇 개?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면 여기 무슨 자리? 접속사 자리. In order that은 뭐뭐하기 위해서란 목적. Even though는 아까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자, 요 역접이 참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왜는 뭐뭐 할 때, 이거는 뭐뭐 할 때까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미스 해리스가 런던으로부터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미팅에는 올 겁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답을 B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131번, 부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달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 달은 4월 달을 얘기합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steadily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뭐가 성장했고 상승했다. 그 다음에 rapidly, 급속하게 뭔가 성장이 있었다. 상당하게 성장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충동적으로, 뭐, 의도적으로, 뭐, 참을성 있게 성장했다라는 건 있을 수 없겠습니다. 32번 넘어갈게요. 32번은 어떤 노력으로, 여러분들 이 전체는 수거처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 effort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는 노력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그들의 서비스의 이용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합병을, 오늘 합병을 했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effort를 꾸며주는 회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 의도적인 노력, 협력적인 노력 또는 상당한 노력 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협력적인 노력, 회용사 명사 아주 간단한 문제였지만 수거처럼 꼭 외워두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1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다음에 무슨 자리 명사 자리인데 얼마 전에 qualification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qualification이라는 거는 requirement하고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requirement라는 거는 뭐 입학 조건이나 요구 조건이나 뭔가 요구 사항들 얘기하는 거고요. qualification은 뭔가 일이나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entitlement는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해주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런 뜻이고요. efficiency는 효율성이라는 뜻이죠. 이건 논쟁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고객의 마케팅과 마케팅 그리고 유통 활동, 활동의 효율성을 어떻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어떤 능력이나 가치를 더하더라는 걸 또 ENS라고 하죠. 그래서 효율성을 증가시키다. 이게 맞겠죠. 그죠? 좋습니다. 134번 좀 어려웠습니다. 자, 좀 제가 자세하게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부 위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금 동사가 몇 개 나왔어요? 동사가 자, 제가 빠르게 보니까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여기 들어갔어요.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접속사는 되게 특별한 접속사입니다.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얘를 부분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량 한정사가 있어요. 수량 한정사들이 있는데 수량 한정사 다음에 어부 다음에 관계대명사 요걸 안다면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해석해서 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all이라든지 most라든지 뭐 many라든지 many 자, some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수량 한정사가 있죠. 그거 다음에 of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동사가 두 개가 나왔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근데 of 다음에는 또 뭐도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하죠. 그죠? 자, 접속사 역할과 명사 역할 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선행사도 있어요. 앞에 선행사.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일반 대명사는 못 써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관계대명사 쓰셔야 돼요. 이걸 부분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관계대명사는 뭐하고 whom하고 which만 될 수 있어요. 선행사가 사람이면은 whom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사물이면 which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수많은 인용문. 자, 요거가 이제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일부. 자, 일부를 가리켜서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는 수일치에 대한 문제였어요. 얘는 단수, 얘는 단수, 얘는 접속사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자, 몇몇이 요거였는데. 자, 수량 한정사는 이렇게 대명사 역할로 쓸 수 있고요. 주어 동사 역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분 관계 대명사 역할까지 잡아주신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 두 개나 잡은 거예요. 수일치하고 그다음에 부분 관계 대명사의 그 용법은 예 아니면 예예요.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까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1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건 별로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where of, of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that, 이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격증 같은 것을 학생들이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자 신청하기 전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자격증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의 자료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D번 명사어휘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36번 뭐 수고해요, 여러분들. 타임리, 오덜리, 여러분들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코스틀리, 라이클리.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LY형의 명. 자, 효용사들입니다. LY 효용사들로요. 이너 타임리 매너나 이너 타임 패션 그러면 시기적절하게라는 뜻입니다. 시기적절하게 베이케이션 리퀘스트를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자, 10번. 136번은요. 이것도 최근 기출이었어요. 최근에는 요 전치사 투가 시험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압도적인 어떤 수요가 있었어요. 티켓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대응으로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는 접속부사라서 안 되고요. 어부가 있어야 전세가 되는 거고요. 이건 뭐뭐 대신에, 누구를 대신해서, 이건 뭘 반대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자, 세 개의 퍼포먼스 날짜를 더 추가시켰다는 얘기죠. 그죠? 자, 1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조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대우 일렉트로닉사의 엔지니어들이요, 개발을 했대요. 몇 가지 이론을 개발했답니다. 이 투부 정사하기 위해서. 자, 결함. 이 모델이에요. 이 전화 모델이죠. 거기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론을 개발했대요. 자, 그리고 as well as는 병치 구조로 이 세버럴 이 시어리하고 병치 구조가 되는 여기는 명사를 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시범 명사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 결함에 대한 치료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네, 개발했고 자, 발전시켰다는 얘기죠. 자, 139번은요. 자, 무슨 훈련 프로그램을 끝내야 된다. 새로 채용된 직원들은요. 자, 다양한이라는 건 뒤에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요. 다양한은 뒤에 복수형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스페셔스라는 거는 번역하는 뭐 이거 널찍한이라는 표현은 스페셔스는 뒤에 룸 공간 앞에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거러스는 엄격한이라는 뜻이죠. 자, 리지드라든지 엄격한. 자, 그다음에 스트린젠트라든지 엄격한이라는 표현 있죠. 그런데 스트릭트라든지 엄격한 훈련 프로그램을 끝내야 되고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가장 어려웠죠? 자, 인클리네이션은 암시란 뭐야? 인클리네이션은 뭐 기울기라든지 뭐 경향이란 뜻이고요. 힌트가 이제 암시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션은 특별한 때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도 카운터블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건 어떤 실수나 결함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퀄러티 부분에서의 사소한 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실수가 자, 이런 거를 유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죠? 자, 그래서 고객들이 로얄 커서머는 마니아층들 얘기예요. 다른 브랜드로 옮기는 거,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D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복 출제된 유형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던 포인트, 그런 것들은 찝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달 시험 정말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워토익 권여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